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한데요. 이번 주 치러질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선거로 여야 협상 라인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홍국 대진대 객원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했으면 싶습니다. 참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린이날 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는데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연휴 기간 또 어린이날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좀 연휴 기간까지 방역이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상당히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휴 기간 오늘도 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그 중에서 다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유입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숫자도 지금 1월 이후에 최저치 3명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공의 길들을 열고 있다. 지난번 총선 방역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요. 네. 과거 청와대에서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들을 녹지원에 초청해서 인기 연예인들과 함께 퀴즈도 하고 대통령 또 영부인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오늘은 인터넷상 랜선을 통해서 같이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모습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지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에게서는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 있습니다. 임기 초에는 높지만 임기 하반기로 내려갈수록 대부분 20%대, 30%대 내려가거든요. 유일하게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80%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 사례와 다르게 대부분 다 20, 30%를 하락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고공 지지율, 거기다 코로나 방역 선거까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의 일단 반이로 올라갔는데 그러나 앞으로 지지율은 분명히 하락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개혁 정책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거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초심을 잘 받들어서 네.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지지율은 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모들이 열정을 다해서 함께해야 되고요. 여당이라든가 또는 행정부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공약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물론 건강한 또 보수 야당에 같이 함께하는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흐름도 있을 텐데요.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의 길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도 이제 연휴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우리 국민들의 또 협조가 이렇게 잘 발휘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넬슨 만델라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넬슨 만델라 같은 뭐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일종의 통합과 화합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성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총선 끝나고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일종의 페스티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스티벌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연극이 끝난 뒤 남는 관객들이 잔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연극 자체가 재밌었고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주인공을 장식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 이걸 이제 페스티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선에 대한 효과가 컸으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일종의 페스티벌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코로나19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선진화된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의료에 대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이걸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뭐 이 자리에서도 뭐 연합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몇 분이나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만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빠질 때는 일종의 애국적 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도가 높다 해서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완전하게 나타난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아주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는 자신의 권유가 있었다라는 어떤 뭐 후일담 성격이기도 했고요. 일부 내용에는 임 전 실장의 정계 복귀를 요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런 글을 올렸죠. 임종석 실장의 피 한 방울이다. 피 한 방울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총선 불출마라는 피를 흘림으로써 청와대에서 많은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희생양의 역할을 스스로 가다듬으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를 좀 잘해주길 바란다. 물론 초대 대변인으로서 초대 비서실장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친숙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때 이 얘기를 두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형님. 불출마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정말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임종석 실장이 받아들였다. 대신에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치계를 떠나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종로라는 지역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총선에서 같이 뛰긴 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통일운동 그리고 물론 통일운동도 정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든가 또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분야에서는 일단은 떠났다라고 일단 임 실장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박수현 전 실장은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말 정치적인 역할을 해달라. 피 한 방울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다시 또 뭔가 국민을 위한 그런 헌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일단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운동에 일단 헌신하고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이 요청한다면 계기는 있을 거다. 지금 아직 임준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이가 뭐 젊고 앞으로도 역할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순실 전 대변인은 함께하자. 네. 좋은 정치를 만들어보자. 본인도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아깝게 낙선했는데 뭔가 그런 동지의식도 나타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한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임전 실장으로서는 일단 말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네. 국민들께서 요청한다면 그런 길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전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도 존재감을 상당히 보였잖아요. 네.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런데 또 사법 처리 판단 여부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네. 바람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람을 흔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임전 실장의 의혹 여부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예방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적인 형태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것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검찰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굳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메시지라 그러면 여권 내부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정진석 의원과 경합을 벌여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뭔가 디딤돌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 전 실장을 들고 나오고 얘기 대해서 비하인드를 소개한다는 것도 어떤 아주 전략적인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숨어있다기보다도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 상황에서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가벼운 어떤 그럴림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글이 언론에 투영됨으로 인해서 네. 어쨌든 임 전 실장이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의 의혹 때문에 또는 여기에 연루됐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유언비어라든가 그런 의혹 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시사성을 좀 둘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여야가 원포인트 개헌안에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일단 그 과정과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원포인트 개헌안은 개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국민 바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가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 100만 명 이상이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개헌안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조항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6일에 148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명수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20명 정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서 과반이 넘는 숫자로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한 건데요. 네. 일단 시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법에 따라서 반드시 최소한도 법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것이 개헌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지금 반대적인 목소리를 냈고 결국은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족수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직권상정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야당이 최근에 바뀐 지형상 아직 21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 지형상 종족수를 가지고 이것을 다룰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의장과 또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당성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미래통합당 의원들까지 같이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협의는 진행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지막 같이 합의로 이끌어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현재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 지금 선거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느냐 그리고 당의 노선이 그러면 앞으로 강경투쟁이냐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방향을 정하는 상황에서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선출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그렇죠. 될지. 그렇죠. 뭐 개의하는 네. 필요 정족수는 민주당만 하더라도 개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수는 있는데 의결 정족수는 여기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물론 국회의장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법적인 절차의 종료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개의하는 부분들은 직권으로도 개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이 반대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원내대표 지도부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의 고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정치적인 의심의 고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국민개혁 발언제는 우리 김 교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국민들에 대한 주권 참여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드리자 그러면은 이 헌법에 대해서 국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1974년도에 유신헌법에 있었습니다만 유신헌법 때 이것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개혁 발언제는 꾸준하게 계획이 되어 왔었고 지난 3월에 개의할 때도 25개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단 말이죠. 국민개혁 발언제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야당 통합이 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필 이 시기에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라는 부분이고 꼭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없느냐. 즉 다시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민노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다. 그러면 이 개헌이 자칫하는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악의적으로 개헌이 악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정치적 함의를 좀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은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어떤 예고가 됐냐 그러면은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전국의 핵심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 한 축으로 개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붐업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여당에서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블랙홀인 개헌을 통해서 상당히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당에서 의심하고 있다.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말씀하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할 수 그래도 있을까요? 열어야죠. 왜냐하면 중요한 민생 법안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뭐 연구 개발이라든가 방역 문제 관련되는 그 법안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꼭 다뤄야 될 민생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지금 뭐 이 법안 통과율이 35%입니다. 역대 최저고 최악의 국회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필요한 민생 법안들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아진 부분 특히 경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뭐 침체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 상황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여야가 지금 머리를 모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는 야권을 적극 설득해야 되고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많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대안 내놓지 않고 장외로 나가고 국회 입법 활동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번 국회마저도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간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여야 모두 마지막 네. 서로 빨리 만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할 부분에 있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 민주당 정말 그야말로 수포 여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건데 3파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비주류의 표심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변수로 보십니까?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도 거의 예측이 들어맞는 적이 없습니다. 네. 당일 현장에서 의원들이 정말 원내대표 후보들이 하는 연설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얼마나 이 사람의 리더십이 있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주냐라든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어렵다. 3파전이기 때문에 저는 첫 선거에서 과반 넘는 득표자가 없어서 아마 합종연횡을 통해서 2차 투표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선입니다. 163명 중에서 초선이 68명입니다. 네. 68명이기 때문에요. 이 68명들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 또는 청와대에만 있거나 여러 가지 정치 외의 영역이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김태년 후보라든가 전해철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삼철의 한 사람인 전해철 의원도 있고요. 김태년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 친문 의원이고 또 네. 이해찬 대표와 아주 가까운 그런 정책통으로 이제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제 5월 9일이 되면은 이제 선거 3년이 되고 4주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래도 당 청간에 여러 가지 협력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측면에서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이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성호 의원도 또 사선으로서 그동안 의회 활동을 활발했습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표심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들이 표심이 몰리지 않을까. 거기에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초선 의원도 68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고 영향력이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68명의 숫자에 다른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11명 정도가 원내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초선이 포함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어떤 조직의 그룹 내에서 그것을 리드하는 그룹들이 얼마만큼 입김이 세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선 68명의 분위기에서 청와대 출신 초선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은 청와대 초심들의 입김 분위기가 굉장히 바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가정해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 당청 간의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초선들의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화 될 경우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비주류 의원들보다는 실제로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김태년 의원 등 이런 의원들이 실제로 원내대표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짚어볼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이낙연 당선자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상호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수평적 균형, 현재적 균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초선들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낙연 당선자가 원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예. 원내대표는 이 비주류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당권 주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분위기 자체가 향후 대권에 있어서도 청와대의 레임덕도 맞고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도 유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청와대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당선자가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권 주자파, 당권파 해서 양 체제가 전부 친문파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비주류가 들어갈 틈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초선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을 살피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있을 어떤 뭐 국회의장 선거, 지금 말씀해주신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낙연 당선인 총리를 지냈고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 후보 중에서 뭐 40%대에 올라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뭐 10%대 또는 한 자릿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번에 또 이낙연 당선자가 후원했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앞으로 대권 가도에서의 성공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 함수관계, 아무래도 당권에, 저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당선자가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당에서 그런 지지 기반을 만들고 이후에 대선 가도를 달리는 것이 이 대권으로 가는 중요한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도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표심과 원내대표와의 그런 상관관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원내 리더십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야당과 리더십을 통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국정 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더군다나 180석입니다. 이 의원들을 이끌면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이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통합당으로 또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4파전이 된 상황인데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또 이게 영남 정당으로 네.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영남과 비영남의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당선이 83명 중 67%더라고요. 56명이 영남권이에요. 그러면은 지역구도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호영이 당선될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초선 의원들 그리고 당내 지금 처해진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내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 뭐냐 그러면 지역적 어떤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계획적 마인드를 가지고 당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뽑자 이런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른 어떤 제3의 지역이 다른 그런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당내 개혁 상황을 초선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초선들이 지금 합동 토론회를 제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누가 명확하게 좀 더 개혁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현장 토론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예, 예. 짚어주신 대로 이번 선거가 이제 비대위로 가느냐 전당대회로 가느냐 굉장히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기에 했다면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로 출범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도 관리형 시한부 이런 비대위원장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네. 의원들의 그런 반응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식어버린 감자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의원들 내부에서 야, 우리가 스스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원내정당으로서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미래통합당을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를 가되 그러나 이 시한부 체제로 관리형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 특히 영남권의 의원들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56명이, 84명 중에 56명입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역시 주호영 후보에게 더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후보들 충청권의 두 후보가 있고 또 수도권의 권영세 후보가 있습니다.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8년여의 공백, 주중대사라든가 정치권에서 떠나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예. 과연 이 전체 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쉽지 않아 보이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 원내 리더십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무소속 지금 복당 문제도 다뤄야 되고요. 다음에 역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아직 잃어버린 그런 보수 진영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도 높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역시 영남권을 좀 중심으로 사고하는 흐름들이 좀 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양당의 원내대표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이 질문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또 지성호 당선인이 사과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두 당선인의 발언 또 사과 이 과정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남았나요? 네, 시간이 지금 길게 남아진 않아서 네, 아, 예.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정부라 그러면 시진핑 네. 휴즈민트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시진트 정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습득을 해서 하는 정보고 휴민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007 대면의 접촉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 그러면 시진트 정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파이브 아이스라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진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럼 휴민트 정보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탈북한 고위 간부를 할지라도 지금 남북 관계의 미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휴민트 정보가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합리적인 의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정치의 과잉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정치의 과잉이라는 것은 자연히 필수적으로 정보의 과잉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보의 과잉이라는 것은 혼돈되는 어떤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호 당선자라든가 지승호 당선자는 특수한 환경이죠. 북한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네. 여기 상황에서 이런 중차대한 김정은의 건강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얘기 자체가 여기에 투영되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적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CNN의 보도가 나왔는 입장에서 여기에 어쩌면 CNN의 상업적인 형태에 대해서 악용을 당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 태영호 당선자라든가 지성호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그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새로운 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일로 인해서 지영호 당선자라든가 태영호 당선자라든가 지영호 당선자는 상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정보에 대해서 아마 깨치지 않으나 많이 깨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특정 정보위라든가 국방에 대해서 참여에 대해서 부분의 부적합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보위라든가 국방에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전에 만일에 국방이라든가 정보위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 효과를 노리는 어떤 그런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